3월의 어느 날 인천입니다.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교차로인데요. 길을 건너던 학생과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이 충돌하고 맙니다. 학생이 엎드려 있는 채로 누워 있었는데 그 외상은 보이진 않지만 일어서기가 힘들 정도로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한 시민이 상황을 파악한 후 다른 시민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민들이 하나둘 쓰러진 학생에게 모여드는데요. 심지어 시민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상태를 살피는 것부터 마치 내일처럼 나서서 교통통제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 차에서 내려 뛰어오는 한 시민. 휴무날이었던 경찰관입니다. 차량 안에서 이제 현장을 발견했을 때는 이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 부분은 내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학생과 그 운전자분을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신속하게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다친 학생의 상황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사고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운전자분께서는 횡단보도 연석 부분에 앉아서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운전자분의 차량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스마트키를 건네받고 차량 이동 조치를 한 뒤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랑 경찰관한테 현장을 인계했었습니다. 학생은 도착한 구급대원들에게 인계돼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도로 위 천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는데요. 당황스럽고 혼란한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준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네. 학생이 이제 쇄골 부위가 골절이 돼서 수술을 했다, 무사히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후유증이 안 남고 쾌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솔선수범해서 학생을 도와주신 시민분들께 현장에서 하지 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일처럼 솔선수범하는 천사들이 있어서 오늘도 세상은 따뜻합니다.